네, 박사님 편안하셨죠? 네, 클라스가 다른 뉴스 클라스. 네, 박사님. 뉴스 클라스. 네. 네, 좀 클라스 얘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클라스 보셨죠? 클라스 얘기가 부끄럽네요, 정말. 부끄러워요, 부끄러워. 예, 정말 부끄러워요. 이게 그냥 특정한 개인의 박사학위 논문에 대해서 외부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에는 상당히 엄중합니다만은 그러나 학위 논문에는 학위의 기본적인 소양 방식이 있는 것이고 또 그 학위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그 문제의 수준이 있지 않습니까? 방금 제가 얼핏 봤는데 네. 이게 무슨 동양 고전의 주역의 기본을 설명하는 것도 아니고 컨트롤 시 컨트롤 부여가 아니라 동네 가면은 명심보감이라든지 주역에 관한 뜻풀이에 맨 앞장만 보면 다 나오는 얘기예요. 맞아요. 효가 어떻고 괴가 어떻고 무슨 근이 어떻고 고이 어떻고 태가 어떻고 이런 얘기는 그 지금 뭐 웬만하면 중고다시는 더 아는 얘기를 그거를 박사학위 논문에 설명을 해놓는다는 얘기는 이 학위 논문이 아니라 기본 교양서도 이런 글을 그러지 않습니다. 기본 교양서에서도 왜 이미 그건 다 전제를 하고 있는 거니까 이거를 앞에다가 아주 그 길게 뭐 주역이 주나라의 역이니 변화를 얘기하니 뭐 이런 얘기 아주 그 기본적인 얘기를 가지고 박사학위 논문 쓴 것도 그렇고 저는 중요한 거는 저도 학위 논문을 지도하고 있습니다만 네. 교수님들 다섯 분 제가 많은 분들 없습니다만은 진짜 너무 정말 대학의 장사꾼들의 터져 있다 또 얘기를 합니다만은 저는 진짜 교수님들 저리하시면 안 됩니다. 부끄럽지 않습니까? 명식이 박사학위 받아서 학생들 가르치고 밖에 나와서는 학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 세대를 저렇게 매치고 학생들에게 능력을 주고 대학의 명예와 지성의 정단을 이렇게 폄훼하는 그리고도 밖에 나와서 교수 소리 들으면서 박사학위 있다고 하는 저 모습을 볼 때 정말 심히 부끄러움을 넘어서서 참담하옵니다. 아니 왜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왜 우리가 대통령 영부인 때문에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아야 돼요? 이렇게 부끄러워해야 됩니까 도대체 네. 예? 네. 왜 저 사람이 말이죠 대통령 부인이 되었고 말이죠 그럼에도 일부의 우리 국민의 뜻이니 우리가 반성해야 됩니다 국민이 깨어있어야 정치가 깨어있고 정치가 깨어있어야 나라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영국 보십시오 남미 보십시오 미국 보십시오 일본 보십시오 한국 보십시오 얼마나 지도자의 자리가 엄중한지 이제 우리 국민들 깨달아야 됩니다 그냥 즉흥적으로 합병 던지고 주표 던져가지고 대통령을 만들어 놓으면 나라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여실히 생생하게 지금 우리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시청자분들도 같은 저희들 같은 감정이시고 느끼실 텐데요. 진짜 불쾌합니다. 진짜 기분 나쁩니다. 왜 우리가 이 우리나라의 대통령 직선제 중심제가 어떻게 만들어진 겁니까? 87년 그 6월 항쟁 그리고 끊임없이 그 박정희 전두환과 싸워서 만들어낸 게 바로 직선제 개헌을 통해서 우리가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뽑는 이런 대통령 중심제 국가가 되고 많은 훌륭한 대통령을 우리가 또 배출했는데 왜 지금에 와서 세계 10대 강국에 와 있는 왜 지금에 와서 대통령 부인이 박사학위 논문 저런 걸 썼다고 말이죠 예 부끄러워하고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되고 지금 태풍 때문에 국민들이 얼마나 힘든데 말이죠. 그 바쁜 교수들이 다 검증단 구성해갖고 그것이 지식거래 사이트 가서 그걸 거래한 것 같다라는 도대체 이거 말이죠. 예? 아니 왜 이래야 되는 거야? 그게 다 또 하나가 네. 나 진짜 기분 우리, 나빠요. 우리도 이제 학위를 마치고 난 다음에 대학에 강의를 하기 위해서 이력서 쓰지 않습니까? 네. 이력서를 혹시라도 오자 하나 있을까 싶어가지고 전년 근거하면서 뒤에 다 쓰고난 다음에 도장을 찍고 맞습니다. 예. 보통 그렇습니다. 보통 박사회를 갖고 저도 그런 경험이 많습니다. 이력서를 안 쓰면 뭐 별다른 경력도 없습니다만 그 한 개라도 틀릴까 봐가지고 네. 학교에 성적표 넣어가지고 이렇게 네. 강의를 받게 되는데 김근희 여사를 봤더니 야 이거는 뭐 그냥 거의 그 장사꾼 같은 그런 어떤 이력서 이거 이마저도 무혐의로도 결론이 났어요. 그럼에도 우리 시대가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지금의 우리 이 시대는 정말로 냉정하게 반성해야 됩니다. 웬만큼 사기쳐도 웬만큼 거짓말을 해도 출시하면 괜찮다. 그리고 정직하고 반듯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패가망신하고 기회주의자들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이런 사람들이 운만 좋으면 대통령 영부인도 되더라. 대통령도 되더라. 이런 어떤 교훈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물려줬어야 되겠습니까? 저는 국민대 총장이 이건 책임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 범학계 국민검증단에서 진짜 근거와 논거를 갖고 오늘 10시 반에 발표할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냥 발표하겠습니까? 네. 저는 오늘 아침에 약간 좀 추정성으로 얘기한 거예요. 솔직히. 네, 네.
그 사람들 다 카피키로 들려봤을 테고 다 봤을 거예요. 그거 발표하면은 정말 국민대 총장, 나 이름도 누군지 모르겠는데 책임져야 됩니다. 네. 교수회의 회장을 알아요. 홍성걸 교수라는 사람. 뭐 유명한 분이에요, 그 사람. 예. 그 사람이 반대해야 교수회에서 통과가 안 됐잖아요. 책임져야 돼요, 제가 네. 봤을 때. 네. 얼마나 창피하니. 국민대 학생들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렇습니다. 예. 국민대 들어가려면 진짜 학생들 진짜 피 터지게 공부해서 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성의 전당에, 네. 지성의 전당에 박수를 보내도 부족한 판국에 지나가면서 침을 뱉고 싶다고 하면은 그 나라는 볼장 다 본 겁니다. 그죠? 지금 우리 시대가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대목에서 이번에 국민대도 대통령 영부인이 됐으니 자랑이다. 우리 국민대학교 박사다. 혹시라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하면은 정말 오판입니다. 지성의 전당이 심히 부끄럽고 또 부끄럽습니다. 자, 숙명여대도 말씀드립니다. 미리 속사기 논문 지금 제대로 네. 안 하고 있죠. 칭패 당하기 전에 네. 제대로 하세요. 네. 예? 뭐 이렇게 두렵습니까? 뭐 이렇게 무섭습니까? 예? 교육부 예산 좀 교복은 좀 들따면 안 됩니까? 예? 대학의 명예가 더 중요한 거죠. 숙명여대 국민대학 그게 1년 대학이 아니잖아요. 예? 거기서 많은 학생들이 인재가 배출됐고 우리 사회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지금 뭡니까? 이게 한 여성에 의해서 예? 대통령 부인에 의해서 대학 사례가 유린 대학 사회가 유린되고 있어요. 네, 네, 네. 이건 전 유린이라고 봅니다. 정말 네, 예? 네. 대통령 부인이 나라를 위해서 일할 사람이 예? 대학을 유린하고 있어요. 네. 아, 좀 우리 다른 문제가 있으니까 좀 이 정도. 1970년대 후반에 네. 미국이 경제 위기로 상당히 심각한 위기를 겪었. 그때만 하더라도 미국의 시대가 종언을 구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가 많았을 때 네. 미국의 석학들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미국의 현실은 암담하지만은 미국의 교육은 영원할 것이다. 맞아요. 100년은 누릴 것이다. 맞아요. 미국의 교육은. 결국 봤더니 미국의 정치, 경제, 뭐 과학 모든 방면에서 20세기를 주도한 것이 미국의 학문이고 미국의 과학이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일본이 위기에 처할 때 일본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일본은 어렵지만은 일본의 지성과 일본의 기술과 일본의 학문은 아시아에서 누구도 따라올 수가 없다. 자, 한국은요. 예, 알겠습니다. 유지 논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네. 하여튼 그 피 터지게 고생해왔고 국민대에서 박사학위 받은 분들 많은 분 계실 거예요. 그럼요. 네, 네. 그분들은 뭡니까? 네, 도대체. 네. 되게 박사학위 받으면 저희들 알고 있는 병들이 하나씩 생기거든요. 네, 네. 네. 그분들이 진짜 분노하고 있겠습니다. 자, 주제 오늘 또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네요. 첫 번째 주제 또 김건희 네. 특검이. 또 특검법입니까? 이거 네. 간단히 짚어보죠. 뭐. 논문이 아니고요. 이건 특검법이에요. 예. 예. 예, 간단하게 그,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예. 민주당이 드디어 김건희 특검법을 추진하기로 네. 이제 의총에서 결론을 봤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가 국민 의혹이 커가는 상황에서 수사기관들은 김건희 여사 봐주기를 일관하고 있다. 네. 결코 의혹을 해소할 수 없는 단계를 가고 있는 것만큼 특검 추진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도 8월 말에 비공개 자리에서 김건희 특검법 그만 하면 어려우니까 국민의힘이 안 좋아할 테니까 나도 하라 하자. 그래서 이재명과 관련돼 있는 의혹도 특검이 필요하다면 하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게 아주 급물살을 탔다 그래요. 이렇게 해서 됐는데 네. 근데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특검법이 실제로 될 것 같은지 안 따져봐야 됩니다. 어제도 이제 김용민 의원 나와서 얘기를 네. 봤습니다. 관철 방안을 들어봤어요. 네, 이제 쉽지는 사실 않습니다. 네, 쉽지는 않은 것이 우선 지금 법사위에서 통과돼야 될 텐데요. 법사위가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김도읍 의원. 그 법사위원장을 넘긴 게 하여튼 네. 진짜 패착이야. 이거 상정하지 않으면 끝납니다. 상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위원장의 자리를 박탈하고 대행을 한다.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위원장이라서 쉽지가 않다.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위원장이 어렵게 해가지고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소관 상임위에서는 지금 18명인데 1대 7로 민주당이 유리합니다. 유리는 하는데 여기서 합의가 안 되면은 결국은 패스트트랙으로 가야 됩니다. 3개월 시간이 필요해요. 3개월 시간이 필요하고 그럼 3개월 시간 필요해가지고 억지로 넘어가다 칩시다. 본회의로 넘어가 통과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를 해야 되거든요. 노해버리면 끝납니다. 그러면 다시 국회로 오죠. 그럼 국회에서 다시 또 해야 돼요. 그러면은 3분의 2면 200명입니다. 200명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나 저러나 특검법은 현실적으로는 쉽지가 않다. 그러나 네. 저는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과거에 우리 박근혜 탄핵할 네. 때, 네. 그죠? 그 여론이죠. 맞습니다. 여론이 받쳐주면 가능하죠. 국민 그게. 여론이 되면 국회의원들은 그 국민 여론 갖고 먹고 사는 직업이기 때문에 총선이 얼마 안 남아요. 그럼요. 그러면은 네.
거기서 이탈자들이 생기면서 그럼요. 네네. 그리고 김건희를 특검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반대파들이 있을 거예요. 네. 물론 권력 내부에도 검찰과 또 김건희 세력과 반대파들. 언론 내도 있고 국민의힘 내부에도 그럴 수 있어요. 맞아요. 이건 특검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이 얼마나 지금 오늘 이제 그 김건희의 논문이 이제 밝혀지고 대학 교수들이 하는 겁니다. 네네. 박사학위 지도했던 분들 논문을 수없이 썼던 분들이 검증을 하는 게 오늘 발표되는데 10시 반에 전문가들이 하는 거죠. 밝혀지고 계속해서 김건희 씨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그러면 국민들이 검찰을 안 하고 계속 국민들이 해라. 그러면은 저는 국회의원들은 말 듣게 돼 있습니다. 네,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네.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국회에 관련되어 있는 법으로서는 특허법을 관찰하기가 쉽지 않다. 아주 어렵다. 다만 여론이 출렁거리고 민심이 바다처럼 큰 배를 뒤집어 볼 정도의 기세가 강하다고 하면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것밖에 방법이 지금은 없습니다. 정확하게 진단해 주셨습니다. 자, 이 진중권 씨 뭐라 그런지 아세요? 근데 이 얘기는 좀 해줘야겠어요. 김건희 특검법 취지로 민주당 역풍 맞을 수 있다 주장. 예? 특검을 주장하려면 검찰이 수사하기 불가능한 사안이라는 판단. 아, 이거 진중권 씨가 모르세요? 참나. 하여튼 뭐 또 뭐라 그랬습니까? 중앙일보는 뭐 물귀신 작전이래요. 조선일보는 과거사는 별 문제가 되지 문제가 안 됩니까 지금? 예? 해외에서 망신당한 생겼는데 이게 문제가 안 됩니까? 조선일보의 논설위원 사설 쓰신 분들이요? 언론인이세요? 예, 진짜 오늘 참 흥분하네요. 예. 자, 두 번째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국민의힘 얘기인데요. 아, 비대위요? 비대위인데 이것도 간단하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국민의힘이 새로운 비대위로 가느냐의 문제인데 이제 어제 박정화 대변인 얘기는 당은 당구상 비대위 상황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저는 사퇴를 했다. 그리고 어제 정무위원회에서는 당은 개정안이 의결이 됐습니다. 자, 그럼 왜 그렇게 하냐면은 지금 비대위는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에 의해서 가처분이 인용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인용이 된 그 비대위를 가지고는 다음에 새 비대위를 꾼다고 하더라도 또 가처분이 인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두 번 연달아서 가처분 된다는 얘기는 이거는 정무후무한, 이거는 그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이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내부에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대로 가면은 이거는 우리가 안 되겠구나 싶어서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은 이전에 법원 가처분 결정에 의해서 이전에 최고위원 단계로 다시 되돌아가야 돼요. 그럼 지금 비대위원들은 사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싹 사퇴한 겁니다. 싹 사퇴를 하고 그러면은 최고위로 돌아왔는데 최고위원들도 지금 대부분 다 사퇴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번에 개정된 당헌 당규에서 최고위원 5명 가운데 4명만 사퇴를 하면은 비상상황이 돼요. 그러니까 4명이 사퇴했어요. 이번에 또 그러니까 4명이. 바꿔서 또 했어요? 그래서 비대위로 가네? 그래서 비대위로 가는 겁니다. 미치겠다, 정말. 그러니까 이제 비대위로 가면 이거는 같이 보내서 인용이 잘 안 돼요. 그래요, 또? 예, 가처분에서 이준석 대표 전 대표가 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 당헌 당규에 의해서 비대위로 가는 거니까. 아니 당헌 당규를 또 그런 그 이준석을 쫓아내기 위해서 기존의 법원에서 인용됐던 부분들을 다시 뒤집기 위해서 당헌 당규를 고쳤는데? 네, 그건 당내 문제고. 그건 당내 문제고. 그러니까 당헌 당규에서 비상 상황을 규정을 한 그 규정 내용에 최고위원이 5명 중에서 4명 이상만 사퇴하면 비상상황이다. 네. 실제로 4명 사퇴했어요. 지금 대표 권한대행은 권성동 원내대표 하거든요. 다 모의를 하니까는 아무도 안 모였어요. 다 사퇴해버렸어요. 다. 오, 비상상황 맞네? 맞잖아요. 그거는 당은 개정된 당은 당구에 의해서 그렇게 해서 비상상황이 맞기 때문에 그 비상상황에 맞춰서 새 비대위로 방향을 잡은 겁니다. 이러면은 법원도 달리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일종의 변칙, 꼼수를 써가지고 새로운 비대위로 간 방향으로 잡았다. 왜? 법원 가처분 결정에 의해서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방향을 잡았다. 이렇게 코미디도 이런 되겠습니다. 블랙 코미디도 없을 거야. 네. 한겨레 신문에서 국민의힘 코미디 중심에는 윤석열이 있다 이렇게 썼네요. 네, 이거는 맞아요. 대통령 권력을 누르지 않으면 못할 일이에요. 당연하죠. 그러면 네. 이걸 뭐 저 권성동이 얘기한다고 장재원이 얘기한다고 주호영이 얘기한다고 이렇게 이 블랙 코미디를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이 해요. 네. 해! 그런 거야, 완전. 이준석 절대로 발 붙이지 못하도록 해! 이대로만 가면 이준석 전 대표는 이제는 당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정치가 권력 정치만 하는 거예요. 네. 국민은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네. 예. 자신들의 권력을 잡는 거, 헤게모니 잡는 거, 공천권 잡는 거, 예. 상대편 내쫓는 거, 정적은 인정하지 않는 거. 네.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국민의힘은 사실 그것 때문에 총선도 많이 망해봤는데. 그렇죠, 예. 예.
또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아무튼 지금 이 최후 비대위원장도 지금 발표 안 했어요. 주호영 한다는 거 아니에요? 뭐 아니 그래 말은 많았는데 아직 얘기 안 했는데 아마 주호영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외부에서는 또 뭐 다른 분이 될 수도 있다 그러는데 아무튼 새 비대위가 꾸려지면 이 비대위 중심으로는 당이 정상화돼서 조만간에 전당대회를 해서 당 지도 체제를 정상화하는 그런 수순을 밟을 것 같습니다. 아마 비대위원장은 말 잘 듣는 사람 할 거예요. 아 그렇게죠 당연하죠. 근데 윤핵관 쪽은 안 할 거야. 안 하죠, 네. 분위기가 있어야 되니까 말 잘 듣는 사람. 네네. 과거에 군부 정권 때 말 잘 듣는 사람들이 다 요직을 차지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기억나시죠? 네네. 박정희 전두환 때 네. 군인들은 다 흑인 요직을 장악하고 그 다음에 앞에는 민간인들을 내세우는 정치인들. 네네. 말 잘 듣는 사람, 충성하는 사람들 딱 다 박았어요. 그 연상. 그렇게 해서 2023년. 총 2024년입니까? 올해 2022년이니까 내후년 총선에서는 완전히 윤석열 대통령의 직계 정치인들이 대거 국회의원이 될 수 있도록 판을 깔겠다. 그것이 향후 국민의힘이 노리고 있는 전당대회의 복안입니다. 윤석열의 꿈이죠. 네. 그렇죠? 네. 그래 국회, 것 국회의원은 말이죠. 예, 검찰들이 뽑는 게 아니에요. 국민이 뽑습니다. 네. 꿈 깨십시오. 네. 예. 자, 세 번째 주제 들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네. 이제 블룸버그 통신 얘기인데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거는 네. 제가 이거 어제 조금 하도 억장이 무너져서 이걸 구봉기 소장님이 기다리고 계신데 이건 조금 네, 빨리 하겠습니다. 아니요, 좀 얘기 좀 이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이제 블룸버그 통신 어제 넣었던 네. 대목입니다. 지금 뭐 화면에도 네. 넣을 것 같은데요. 네. 자, 이거 왜 그러냐면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미국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아 네. 아 네. 너 이것도 있습니다. 아 네. 미국에서도 이런 내용을 통해 가지고 한국의 비추를 배신당했다는 말을 쓰고 있는데 대한민국 언론에서는 미국이 이렇게 했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게 미국은 이번에 인플레 감축법을 통해서 한국이 그동안 윤석열 정부에서 얼마나 바이든 대통령한테 힘을 실어 줬습니까? 이를테면은 박사님 저 제목 좀 해석해 주세요. 사우스 코리아. 한국이 바이든이 말하는 전기 자동차의 추진 정책과 관련해서 배신을 봤다. 얘기거든요. 예. 블룸버그 통신문 이거 가지고 완전히. 그러면 정통입니다. 블룸버그는 정통입니다. 네. 우리 한국이 그동안에 했던 내용들을 쭉 보면은, 이를테면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우리도 당하기 이제만 하더라도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인도 아시아 전략이라든지 또는 공급망 확대 전략이라든지 또는 뭐 치포라든지 등등해서 얼마나 힘을 실어줬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너무 잘해줬어. 예, 잘 미국이 답변한 것이 뭐냐? 네. 뒤통수를 때렸다. 배신을 때렸다고 했습니다. 네. 미국이 했습니다. 물론 국내 전문가의 말을 인용을 한 것이긴 합니다만, 네. 자 이런 사실과 관련해서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조용하다는 겁니다. 또 미국에서 오면은 미국 우리의 우방이야 무슨 안보 동맹을 경제 동맹으로 성격 올리고 땡큐 미국 이런 환상에서 정말 바보 같은 국민들이 되지 말자는 얘기예요. 미국은 바로 뒤통수 때립니다. 우리 현대 기아차가 10% 이상 내년에 전기차를 미국 시장에서 주도하려고 하다가 바이든의 한방 때문에 뒤통수를 맞고 미국에서 지금 이런 내용을 내고 있는데 우리 한국은 조용합니다. 뭐 하는 것처럼 이렇게 바보 같은 국민이 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제 이 내용을 보고 난다면 바로 이거는 한번 특히 서울의 소리 양심적인 깨어있는 시민들이 있는 이 자리에서는 제가 한번 반드시 폭로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으로 직접 내용을 가지고 한번 전해드렸습니다. 아니 그러는데 그러니까 한국 정부 대응도 지금 뭐 하긴 한데요. 하고 있는데요. 예. 지금 다 실패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달 말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지 않습니까? 미국을 갑니다. 유엔 뭔가. 네네. 거기 가서는 또 얘기할 것 같아요. 과연 미국이 어떻게 할지 지켜보겠습니다만 우리 정부 합동 방문단도 가고 또 누굽니까? 이번에 보니까 산업통상부의 이창량 장관도 지금 미국을 간다 그래요. 또 거기 안에서 통상교수 본부장 안덕근 본부장도 지금 오늘 미국으로 갔습니다. 가서 어떤 성과를 만들어 올라가 엄청 애를 쓰고 있어요. 정부 차원에서 통상 외교 뭐 다 애쓰고 있는데 아직 성과가 없어요. 다 늦은 거죠. 이미 하원에서 다 통과됐는데. 자, 그런데 이제 이럴 때 국내 여론이 안 좋으면은 야 한국이 간단치 않다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가려고 약간 양보를 받아올 수 있어요. 그것이 국민의 힘이거든요. 근데 가서 또 저거 당하는 거 아니에요? 또 이거 노을룩? 노을룩. 그래 왔니? 그러니까 이게 한국에 유엔에 왔구나. 국민들이 미국의 이 배신에 대해서 분노하더라. 그 얘기를 윤석열 대통령이 가져가지고 봐라. 그 못해. 봐라 그러면은 이거 한국 큰일 났는데 지금 삼성도 그렇고 미국에 엄청난 투자를 했습니다. 이 투자한 액수를 제가 적어 왔는데 네. 액수도 어마어마합니다. 투자한 액수를 보니까
한국은 지난해 미국에 37조 6천억 원을 지금 투자를 해놨어요. 37조 6천억 원. 현대는 조지아주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만 7조 5천억 원 투자했습니다. 이거 완전 꽝대기 됐습니다, 꽝. 자, 이런 상황에서, 예, 이런 상황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고, 정부는 쉬쉬하면서 미국에 가서 빈손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윤 대통령이라도 이달 말에 유엔 가면은 바이든 맡아가지고 만나서 이 얘기 해야 됩니다. 안 되면은. 아, 이거 말이죠. 안 되면은. 제대로 된 대통령이라 그러면요. 전화라도 지금 바이든 대통령한테 전화해서 대한민국 대통령 자격으로 전화해서 이러지 마세요. 우리가 얼마나 투자했어요? 당신이 그때 한국에 왔을 때 그 저 뭐야 현대하고 그쪽에서 얼마나 또 투자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뒤통수를 칠 수 있습니까? 블룸버그 통신 딱 읽어주면서 말. 네. 그게 정상적인 대통령 아닙니까? 네, 그렇죠. 네? 또 대한민국의 언론들이 이렇게 펄펄 뛰고 그러는 우리 국내 여론도 중요하다 하면 바이든도 깜짝 놀랄 텐데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같아요. 당신이 이렇게 자꾸만 미국에 하면 반미감정 생긴다. 네. 반미감정 제일 싫어하거든, 미국에서는. 네, 네, 네. 그렇게 하는 게 정상적인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실어주는 겁니다, 서울의 소리가. 우리 정부한테 제대로 좀 잘 하라고. 아, 근데 왜 안 하는 거예요, 왜? 예? 박사님, 네. 왜 안 하는 거예요? 아주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거 아니에요? 네. 대통령이라는 것은 국가의 이익,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선서했잖아요. 거기서 뭐, 네. 그저 국회에서. 네. 그 초청자들도 뭐 이상한 사람들 많이 네. 왔었지만. 네. 하여튼간 네. 선서했잖아요.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예. 네. 왜 안 와요, 왜? 이거 대통령으로서 직무유기 아니에요, 이거요? 전 그렇게 봅니다. 네. 하여튼, 네. 하여튼 오늘 너무 아우, 제가 좀. 좀 부드러운 다음에 좀 부드러운 얘기 좀 네, 즐거운 얘기 기다려 즐거운 얘기요. 그건 또 찾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박사님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올 추석 홍삼 선물 정관장 품질을 반값에 사십시오. 국가지정 홍삼 특구 해발 400m 진안고원 고랭지산으로만 만들었습니다. 브랜드 거품과 대리점 마진을 뺐습니다. 그래서 반값이 가능합니다. 부모님 자가용의 컵 홀더에 끼워드리십시오. 효자가 되십니다. 네이버에 얼박힌 홍삼을 검색하면 주문이 쉽습니다.